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이 경북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나흘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폭행 피해자와 가족을 이솔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상북도 모 대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나흘간 학교 기숙사에서 학우들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가해자 5명은 김모 씨에게 카드를 빼앗는 등 금품 갈취는 물론 두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수건을 물려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얘한테 맞고 나서 그 이후로 기억이 없거든요. 기억다가 다시 깼어요. 깼는데 저를 발로 차고 있어요. 그걸 기억나요. 네. 아프다 소리 지르니까 계속 등 차고 발에 차고.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나흘간 기숙사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이 벌어졌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을 파악한 뒤에도 사과 없이 학교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가 4일 동안 일을 맡고 학교에서 이렇게 했으면 미리 와서 벌써 사과해야 되는데 얘가 아프거나 죽거든 말든 지금은 상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칠까봐. 만약에 저러면 저는 1인 시위도 할 건데 학교 앞에서. 학교는 뒤늦게 지난 24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들은 퇴학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에 걸려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걸려줄 건 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단으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서. 한편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그 사건 경위서라고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면 충분히 그 고소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신빙성이 있다. 수사는 가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학교 측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는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복지부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경우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를 추가해 장애인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해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던 쉼터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망한 경우나 장애 판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 실시하는 장애인 등록 취소를 해당 법에 명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행법에 등록 취소라는 단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 취소 과정에서 혼동이 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 등록증 반환 조항을 세분화해 장애 등록을 취소한 뒤 반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장애수당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현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책이 출간됐습니다. 복지원 안에서의 참혹한 삶과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생존자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정유린 기자입니다. 잘 살지는 못했지만 이만큼 노력했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살아있어 다행이라 생각할 날이 하루 정도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입소 후 이들에겐 이름 대신 일련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12년간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만 최소 513명. 굳게 닫힌 19대 국회의 문을 두드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 연좌 농성을 했던 두 달여의 시간. 그 시간이 힘겹게 지나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삶이 담긴 책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와 구성은 6명의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형제복지원 구술 프로젝트 팀이 맡았는데요. 가능하면 피해 생존자 자신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려주고자 구술 방식을 택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건 절대 권리로서 실현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로 본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책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개인의 구술을 따라가며 국가 권력과 자본의 잔혹한 뒷면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사실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 희망의 줄기 그 안에서도 있었고 나와서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희망의 줄기도 읽어주시면서 그거에 보답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기다려온 피해 생존자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 아닌지 독자들에게 넌지시 되묻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를 폭행했던 사건이 발생했었죠. 법원이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구단독 재판부는 유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 배웅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50세 이상으로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는 내일 배웅카드 발급 연령이 45세로 낮아집니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도 내일 배웅카드를 발급받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방역활동과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기관들은 지역 특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한마음으로 판매를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평택의 한 블루베리 농가. 뙤양볕 아래에서도 모처럼 넘쳐나는 수확의 손길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소비가 안 돼서 걱정인데 이걸 저희들이 또 딴 것을 사서 지금 가장 애쓰는 의료인들에게 보내드려서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르스 광풍으로 일할 사람도 판로도 꽉 막혀버리자 대한적십자사가 일손 보태기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수확한 블루베리는 국민은행이 현장에서 구매해 메르스로 고생하는 인근의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애타는 농민들은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찾아서 봉사해주는 것도 고맙고요. 저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서 판매해 주시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시민들은 메르스를 극복하자며 자원봉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방역활동에 나서고 메르스를 예방합시다. 메르스 예방합시다. 지하철역으로 나가 손소독과 마스크를 일일이 나눠주며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보건소에도 마찬가지. 지역 자원봉사원들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100분의 1이라도 저희들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극복하자는 마음들이 모이면서 메르스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광주 지역 장애계 단체들이 광주 장애인 정책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자들 간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주 장애계 단체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체 실무자들은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현안을 직접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은 더 이상 행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정책 개발과 편의시설 등의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12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복지부를 포함한 유관 정책부서와의 협력 관계 강화와 사회보장 분야 정책에서의 홍보 강화 등을 중점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발달장애인협회 소속 황동현 씨와 류청호 씨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633km 종주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종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메르스 예방을 위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대량으로 방역 소독했습니다. 특히 포항시 새마을회는 지난 13일부터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곤충을 재료로 하는 아주 특별한 요리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래식량 대체 자원으로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식품 원료로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이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신청자가 각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상담 분야와 내용,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접수하면 해당 장소에 변호사가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철거민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받기 위해 2년차 국선 변호사 진원과 동료 변호사 대석은 100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그린 영화. 2009년 용산 참사를 연상케하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갈 길을 가는 연출과 적재적소에 배치된 배우들의 연기 안상들이 기대를 자아냅니다. 둘이 한 팀을 이뤄 실력을 겨루는 합숙 훈련. 네이드는 함께 팀이 된 중국 소녀 장메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날 시험지를 받아든 네이드는 아버지의 사고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왈칵 쏟는데, 오직 수학밖에 몰랐던 순수한 소년의 성장 드라마. 2011년작 휴고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아사 버터필드가 외로운 수학 천재 네이든 역을 맡았는데요. 아름다운 영상미와 서정적인 음악으로 따스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청춘 연애물 사춘기 메들리가 7월 30일까지 이수스타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2013년 서울연극제에 출품된 연극을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마이맘이 7월 말까지 소월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인디그룹 옥상 달빛이 7월 10일 부천 광원 아트홀에서 올해 전국 투어 콘서트에 포문을 엽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터널 입구에 도착했지만 진입조차 어려울 정도로 꽉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터널 입구 쪽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골든타임 5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사고나 사건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는 위한 최상의 시간을 가리키는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명구조가 결정되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시민들의 작은 움직임이 곧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국제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